안녕하세요. 부지런수입니다. 자, 스케치업 튜토리얼 2021 버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 있는 트리에 관한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번부터는 자, 파일에 New From Template를 눌러서 자, 디폴트 템플릿에 있는 아키텍처 밀리미터 많이 확인하시고요. 얘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저 마이 템플릿에 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화면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했는데 아, 뭐, 이거 나는 있네, 뭐, 나는 없네, 뭐, 나는 다르게 나왔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디폴트 템플릿에 아키텍처에 밀리미터, 요걸 선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이렇게 여성도 하나 있고, 자, 요 화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윈도우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 요 항목들 순서대로 엔티티 인포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항목들은 이제 여기서 보이는 항목들은 고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윈도우에 자 매니지 트레이에 디폴트를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다 켜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 제가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웃라이너를 제일 위에 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얼마든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순서는 요거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엔티티 인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엔티티 인포는 제가 선택한 어떤 객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 창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으면, 자, 라인을 긋고 선택을 하면, 엣지. 자, 라인으로 그었지만, 여기는 엣지라고 나와 있는데, 라인이나 엣지나 같은 거예요. 자, 라인, 엣지 같은 거니까, 엣지가 선택이 됐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length 값이라고 해서, 길이, 1741mm, 이렇게 길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길이. 자, 사각형을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면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면을 클릭했더니, 자, face. 그죠? 면이니까 face라 그러고 area 면적 가로 세로 곱하기한 면적이 1.07 제곱미터다 이렇게 해배죠 해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푸시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만들면 그룹 룹에 볼륨이라고 해서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가 1.2 세제곱미터다. 1.2 루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을 선택하면, 이 항목이, 구성요소 항목이 길이가 나오고, 면을 선택하면, 넓이. 자, 그룹이나 어떤 3차원 객체,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런 볼륨.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라인을 선택하면 나오는 여기에, 요거는, 자,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매트리얼. 어떤 해당 객체에 재질을 부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요 사각형에 이렇게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겠네요. 자, 선 같은 경우는 재질을 줘봤자 어차피 선의 색은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안 나와요. 자, 선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면, 최소 면 단위부터 적용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했으면 하나인데 면을 선택했으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앞면과 뒷면이에요. 앞면과 뒷면. 자, 면 같은 경우는 종이라고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겠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니까 앞면과 뒷면 색을 다르게 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템플릿을 선택하셨다면 앞면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고 뒷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르스름, 푸르딩딩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쪽이 앞면, 깨끗한 흰색이 앞면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사각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사각형은 요 마찬가지입니다. 얘 면도 지금 선택을 하면 화면에 보이는 요 색깔, 지금 어떤 네모의 어떤 사선으로 쫙 가서 흰색이랑 뭐 이렇게 짙은 회색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디폴트 매테리얼이 적용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디폴트 매테리얼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분을 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Choose Paint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색칠할 면을 어떻게 쓰지? 물론 이거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자, 까맣게 해서 오케이 하면 까만색이 됐다. 그럼 앞면에 까만색이 칠해졌고 뒷면은 그대로죠? 화면에 보시면 페이스 앞면에 까만색이 할당됐다. 그리고 뒷면에는 여전히 디폴트 재질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매테리얼 아 이렇다라는 거 아시고 실제 재질은 다르게 적용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자 이렇게 바로 빠르게 넘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토글에 보면, 이제, 하이드라고 해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화면에 사라지는 거죠? 화면에 사라지면, 다시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해놓고요. 자, 얘를, 자, 아웃라이너를 이렇게 올려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웃라인이 두개 나오죠? 하나의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컴포넌트 여성이요. 컴포넌트를 선택했더니, 컴포넌트, 하나의 모델, 지금 이 모델 안에 컴포넌트 한 개가 지금 사용 중이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사를 해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다섯 개 이렇게 복사를 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6인 모델을 넣어서 이 모델 안에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사용 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삭제를 했고. 자, 이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아웃라이너 보시면, 이런 선이나, 그죠? 이런 선이나, 그다음 이런 그 사각형인데, 하나의 면과 네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들. 자, 스케치 화면에 뭐, 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도 그리고 해봤자, 이 아웃라인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스케치업의 객체 같은 경우에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아닌 상태로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냅둬봤자 여기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명드리고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화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이렇게 십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룹 같은 경우에 속이 꽉차 있는 사각형. 그래서 여기 아이콘으로도 아 이게 그룹인지 컴포넌트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별이 가능하죠? 자그 다음에 자 그룹을 선택하면 자 솔리드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솔리드도 나중에 또 여기 솔리드 툴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건 어떤 개념인지는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자 그룹을 선택하면 아까 요거 하이드를 누르면 사라진다 그랬죠? 사라졌죠? 근데 아웃라인 여기서는 킬 방법이 없는데, 아웃라인에 보시면 눈이 꺼졌습니다. 그죠? 눈이 끄면, 자, 이렇게, 키고 끄고, 키고 끼고, 하이드, 언하이드, 하이드, 언하이드, 뭐, 비저블, 언비저블, 뭐, 이런 식으로 단어로 쓰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토글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사실. 자, 이 엔티티 인포 같은 경우는, 자, 선, 길이 같은 거, 아니면 이 면, 자, 이 바닥이 대체, 내가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해변은 몇 회짜리야 이 바닥이 자 이런 면의 사각형에 야이 마루 깔라 그러는데 몇 평이야 계산할 때이 해변을 평으로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혹시나 이런 부피 이게 대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사각형 사각박스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지만 이런 거 원기둥 같은 거 이런 거 부피 구하려고 그러면 난감하죠 이 상태는 안 나와요 자 그룹도 아니고 컴포넌트도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얘를 그룹이나 컴포넌트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딱 선택하면 자 얘는 24.96 세제곱미터 부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엔티티 인포 창에는 이런 정보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솔리드 그룹에 있는 요 인스턴스 항목 입력할 수 있는 항목 있죠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만들 때 이름 같은 거 주는 데가 없는데, 요 엔티티 인포에 가면 요런 식으로, 뭐, 이름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이라고 한글로 쳐보겠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치면, 바뀌었죠? 여기 이름이? 그래서 이러면, 아, 내가 만든 요 그룹이 원기둥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하고 쓰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이름 다 줘가면서 작업 못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게 있다. 아, 그냥 그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면 그냥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그룹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컴포넌트를 복사했으니 몇 개가 화면에 쓰인다라고 나왔는데, 자, 선택했더니 어떻습니까? 자, 화면에 이런 식으로 그룹도 두 개가 사용 중이다. 자, 이 모델에 두 개가 사용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옆에 이렇게 복사를 조금 더 해보면 네 개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얘랑 네 개를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그룹으로 다시 묶어 보겠습니다. 다중 그룹으로 묶었더니 자 그룹이고 이 그룹 전체는 화면에 하나가 사용 중입니다.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 아웃라이너를 끄면 이 상태에서 확인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안 됩니다. 자 그런 아웃라이너를 켜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룹을 그 안에 그룹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각각 선택이 되죠? 그래서 그 그룹 편집 상태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그룹 박스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웃라이너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 그룹이 스케치업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룹
뭐 계층이 수십 개, 수백 개씩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외부 어떤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갖다 쓰는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룹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그룹 안에 보면, 그룹 안에, 또 그룹 안에, 또 그룹 안에, 이런 식으로요. 트리가 계속 내려가죠? 이 단계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엄청 유용한 기능인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라이너를 켜놓으면 스케치업이 할 때마다 이 그룹 계층 이 구조를 읽기 때문에 스케치업이 버벅거립니다, 화면이. 지금 요런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실제로 나중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대로 애초부터까지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이 아웃라이너를 꺼내놓으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화면이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제 닫고 쓰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꺼버리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윈도우에, 트레이에, 심지어 여기 보시면 제일 바닥에 있죠? 예. 사실은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기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언제 버전에서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아래에서 어떻게 쓸수 있다, 어떻게 쓸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이 상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그룹,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하나의 면, 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하나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올려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번 선택했더니 26개 엔티티라고 그러죠? 뭘까요? 자, 육각형이니까 면이 8개겠죠? 윗면, 아랫면, 그 다음에 옆면, 다음 8개고, 8개 빼면 선이 18개 있는 거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Make Component 만들 때, 자,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에 AAA라고 주고, 설명이라고 한글로 쳐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하나의 컴포넌트, 현재 모델 하나 사용 중인 거고요. 자, 재질은 지금 할당되어 있는 게 없고, 자, 인스턴스 그룹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아웃라이너에서 보이는 이름인 거예요. 컴포넌트 이름은 제가 아까 입력했던 여기 데피니션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라이너에서 쓰는 어떤 인스턴스, 이기 때문에 안 줘도 돼요. 그런 거고, 자, 그 컴포넌트 만들 때 설명을 드렸죠? 자, 컴포넌트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온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꾸 여기 설명을 자꾸 안 하고 넘어가기 힘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어드밴스 어트리뷰터라고 해서 컴포넌트 창 오른쪽 밑에 닫으면 요것만 나오는 거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더줄수 있으니까 클릭을 하면 여기에 프라이스, 사이즈, 뭐 URL, 스테이터스, 오너 이런 식으로 이 컴포넌트의 추가적인 어떤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타입, IFC 설명드렸죠? 설명드렸는데, 그 이전에 따라 하셨던 분들이 이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미처 못 드렸는데, 이 I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건축 관련돼서 쓰는 이제 어떤 기능이다 보니까, 아까 템플릿, 자, 여기요. 파일에, From New Template 할 때, 자, 여기서 아키텍처 아닌 경우에, 자, 이런 거, 뭐, 우드워킹이나, 3D 프린팅, 이런 거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축이 아니니까요. 건축에서만 쓰는 거라서, 요런 템플릿을 선택해야 나온다. 그런 얘기도, 요거, 컴포넌트 때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서, 살짝, 여기 딱 끼워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엔티티 인포에 대한 정보들,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 요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요런 기능들도, 락을 한다든지 하이드를 한다든지 뭐 그림자가 생긴다 어쩐다 섀도우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안 보셔도 되고요. 이 매테리얼도 매테리얼 다 설명드릴 거안 보셔도 되고, 요 태그도 태그에 다 설명드릴 거안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자, 설명을 간단하게 아셔야 될 거는, 자, 라인을 선택해서 길이 보는 법, 그다음에 객체 선택해서 부피 보는 법, 면을 선택해서 면 보는 법. 자, 이 원기둥에 아래위 빼고 옆면의 통 면적을 보려면 그룹 편집 상태 들어가서 이 면을 선택을 하면 나오죠? 예, 52.66 해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육각기둥의 한쪽 사각형 크기 넓이를 알고 싶으면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3.5, 한쪽 면이 3.5 해배인 육각기둥이다. 그렇게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티티 인포에서 볼수 있는 정보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이 선택을 해버리면 이건 어차피
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컴포넌트와 그룹이다. 그냥 이렇게는 간단하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두 개를 선택해서 볼 정보도 없고 이런 식의 정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면과 자 이런 식으로 놔두면 냅두면 면을 선택하면 면적, 선을 선택하면 길이. 그리고 이 사각형의 둘레 전체 길이는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면을 빼면 이 선만 남겠죠? 자, 그럼 4개의 선이 선택이 돼서 전체 선의 길이 19,297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빼고 이렇게 하면 빠르겠죠? 이걸 선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작업이 느리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빼고 또는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얘를 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해서 보면, 면의 넓이, 선의 길이, 그다음에 부피, 그다음에 얘가 봐야 될 정보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정보들, 엔티티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소에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부피 나오는 확인해야 여기 나온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굳이 저거 말고 다른 걸로도 알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확인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올 때마다 다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엔티티 인포와 아웃라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